사람의 손으로 만든 별. 꿈 같은 얘기만은 아닙니다. 과학 인공위성 우리별 1호는 한국과학기술원의 20대의 젊은 연구원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. 우리별 1호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별 1호가 갖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별 1호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초의 국적 위성입니다. 네.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한국의 이름으로 쏘아 올렸지요. 그리고 또 하나 갖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별 1호라는 그 자체는 아마추어 위성인데 현재까지 지구상에 쏘아 올린 무수히 많은 위성들이 있지만 아마추어 위성급의 조그마한 사이즈에 저만한 성능을 갖는 것은 우리별 1호가 또 최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특별히 92 MBC 대학가요제를 위해서 우리별 1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. 네, 우선 음성 정보를 갖다가 위성에 송신시키기 위해서는 압축 보호화된 그런 코드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위성에 보내고 난 이후에 위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음성 정보로 바꾸어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. 네, 참 기대가 되는데요. 과학과 음악과 철학이 만나는 92 MBC 대학가요제에 우리별 1호에 담아 수신되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.